달걀불닭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키핑장인데요. 제가 요즘에 키핑장에 오면 둘러보는 그 다육들, 그러니까 저의 힐링 포인트가 되는 다육들이 있는데, 그 다육들은 제가 조금 더 애정하는 이제 그런 다육이겠죠. 요 러블리 로즈 엄마랑 지금 심어놓은 지 일주일 됐는데, 요 러블리 로즈 보는 게 뭐야? 아이고야, 요 녀석은 실패. 딱 하나, 진짜 딱 하나네요. 실패한 거, 요거 하나. 요거는 이제 그 저를 보러 오시는 우리 이제 이웃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요거는 이제 제가 드리기도 하고 교환을 하기도 하고 물물 교환하듯이 장독 뚜껑 가져다 주시면 요거 하나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도 예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살던 동네에 이제 지인 아주머니가 놀러 오셔갖고 이렇게 어머! 진짜 많이 컸다. 대단하다. 야, 근데 너무한다, 야. 적심해갖고 하나 나오면 되겠니? 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요 계절은 더 이상 창들이 어떤 그런 막 극적인 변화가 이제 보이지 않는 때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창 다육들은 물론 이제 살 빠진 것 봐, 진짜. 이 봄에 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 활착을 아직도 못한 다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창 다육이가 저의 어떤 힐링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엔 약간 조금 다른. 그러니까는 지금 계절에 너무 행복해요라는 표를 내는 그런 다육들을 보면서 제가 키핑장에 올때더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아, 요 녀석 생장점이 물고여 있네요. 이거 좀 털어줄게요. 요즘에 어떤 다육이 보면서 막 힐링이 되냐면 세덤 부류 다육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가 요 계절에 진짜로 성장세가 좋고 건강미가 넘쳐요. 자, 어떤 다육들 보면서 제가 힐링하냐면 요 다육이. 이 남도자리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키워낼 줄 알았다면은 요거 진짜 한 번도 더 샀을 것 같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가 은은하게 막 엄청 화려한 색감이 아닌데도 요 맛으로 요 수수한 요 맛으로 너무 너무 예뻐요. 요거 보는 재미. 그다음에 요거 키운 거 요거 오색기린초 요거 새끼 제가 키핑장에서 새끼 나오는 거요 재미. 그다음에 요 포크엔젤 금 적심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새끼 나오는 거 요거 보는 재미. 그리고 또 요거는 그 사장님하고 다시 또 분갈이를 했던 건데 요 녀석도 제가 갖고 와갖고 바로 다 꼬집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벌써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사장님이 분갈이 해주셨던 레드베리 합식한 건데 요것도 제가 그때 요렇게 적심하고 꼬집고 막 해갖고 해놓은 건데 요 녀석들도 너무 잘 자라고. 그리고 요거 요런 세덤 부류, 세덤의 그런 느낌이 나는 다육들, 세덤 부류, 완전히. 요 앨범도.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느낌은 약간 세덤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뭐 바위솔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요거를 그 학명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좀 가르쳐 주세요. 요 녀석 이름이 로슈아로아라고도 하고 로슈라리아라고도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 요에서 학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 채널에서 유사한 그 바이솔프 거기에서 찾기는 했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요거는 애터미 같이 우리가 보통 바위솔 같다고 해서 바위솔을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다육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에키베리아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가 꽃을 한번 피워서 얘 꽃이 어떤지를 알면 아 얘를 좀 이해하는데 좀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 힐링 포인트 되는 요 다육이, 그다음에 요 세덤부류 아가들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진 거는 꽃이 진 거는 요 가위로 좀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프리티 다육 사장님하고 장독 뚜껑에다가 분갈이를 했던 얘 이름이 실루엣이에요. 근데 그때는 진짜 조그만해가지고 조만조만했어. 지금 이렇게 컸어. 이렇게 커갖고 막 서로를 밀어내느라고 진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분이 작아졌어. 이제 요거를 보고 제가 이제 혼자서 분갈이를 했었는데 그때 얘는 안 커. 안 크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크는 그 모양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얘는 먼노, 장독 뚜껑에 먼노. 그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라즈베리 같은데 저것도
저 당똑뚜껑 같은 저런 그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활착을 잘한 다육들은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크는데 요 계절 이제 무름병들이 이렇게 오면서 다육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보면은 저는 대체적으로 요 계절에 세던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러블리 로즈가 그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꽃나래 다육에서 빵떡이 같은 러블리 로즈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 죽겠어. 그 빵떡만 하던 얼굴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작아지면서 러블리 로즈 지금 얼굴을 지금 갖춰가고 있어요. 러블리 로즈는 러블리 로즈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저 그런 모양. 여기 보면은 요 까망에 본이랑 이게 샤를 로즈가 제가 적심했던 그 샤를 로즈 상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러블리 로즈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러블리 로즈가 너무 잘 컸어. 여기는 제가 좀 그래도 예전부터 좀 키웠던 러블리 로즈들인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지금 성장세가 좋고 너무 예뻐요. 어우 지저분해라. 지금 여기 단지내 다육에서 분갈이 할때 가져간 그 화분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 있던 거를 제가 가져간 거라서. 자, 또, 이, 지금 보면은, 레드베리도 요런 베리 종류들, 그 다음에, 그, 세덤에 속한 이런 베리 종류 얘기들이 지금 계절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뭐야, 넌 밑에 마른 잎좀 이렇게 좀 내면서 커야지. 얘도 너무 잘 컸죠? 러블리 로즈? 사장님하고 분갈이했던 신발에. 얘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러블리 로즈 안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아우 진짜 최고로 예뻐요.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제가 집에서 적심했던 펜타드런 금 있잖아요. 걔를 키핑장으로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그 베란다를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얘가 너무 강한 빛에 쏘이면 놀랄까봐. 지금 위쪽에다가 한쪽에다 제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좀 햇볕 좀덜 보라고. 어머 어떡해? 야 여기 누워 있어. 근데 어머 여기 돌에 이끼가 끼네. 오 이끼가 껴. 물을 많이 뻗놨더니 여러분도 이거 조심하세요. 화분에 이끼가 끼네. 바짝 마르도록 둬야 되는데 계속 습하게 물을 줘서 그래요. 저거는 화분이 진짜 바짝 말라가지고 햇볕에 그냥 딸딸딸딸딸딸 이게 볶아져야 되는데. 러블리 로즈 너무 잘 큰다. 너무 신나. 너무 좋아. 행복하다. 요런 포인트가 이제 행복의 포인트. 너무 좋죠? 요거는 요게 뭐시기야? 코믹돔 금. 코믹돔. 어머, 꽃이 너무 예쁘네. 오, 이거 너무 예쁘네, 꽃이. 와, 미인 종류에서 보는 그런 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오, 너무 예쁘네요. 약간 독특한 미인의 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다육이들, 어떤 다육이들 보여드리냐면, 저의 힐링 포인트가 되는 다육들이 요즘에 있어요. 러블리 로즈. 그러니까는 요 계절에 물이 들어서가 아니라, 뭔가 묘하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느낌들. 성장도 하고, 응? 무거워져도 가고, 예쁘다, 레드베리.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이런 라울도 요즘에 신났죠. 라울도 세던불이잖아요. 라울도 신났고 페리도트도 엄청 신났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반면 나 지금 되게 힘들거든. 아 뭐야 글로벌로사는 얘는 꽃도 예쁘네. 어 귀여워. 글로벌로사는 이렇게 짤뚱해가지고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는데 꽃도 여러분 꽃도 그래. 꽃도 이렇게 짤뚱해갖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어머 어떡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이거 씨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희 친정엄마가 이 비싼 그, 요 취솔송을 여기 거북이, 여기다 심어놨어요. 얘랑 바뀌어야 되는데. 어머, 이거 씨앗 받아야 되는데. 이거 씨앗 받아야 돼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밭에다가 놔뒀는데. 어떡해, 이거 씨앗.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연글게 내둬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생장점이 없어진 온슬로우 금인데 얘는 뭔가를 일을 안 하고 있네. 너뭐좀 해볼래? 아 지금 커피 물을 벌써 두 번째 올려놨어요. 커피 물 올려놓고 와서 딴짓하다가 못 먹고 씻고 또 커피 물 올려놓고 또 와서 또 딴짓하다 또 씻고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다부댁이 요즘에 키핑장에서 저의 힐링 포인트가 뭐냐? 있어요. 힐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힐링 포인트가 바로 세덤부류의 다육들이 요즘에
제 저의 힐링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육 생활을 하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요 계절 예뻐지는 다육도 있고 자 힘들어하는 다육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죄다 다 전부 다 정말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사람 사는 거랑 진짜 비슷해요. 그 전에 그 적심했던 라울 얘는 제가 봤을 때 아 좀 더 깊이 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조금 들더라고요. 요거는 좀 얘네들이 막 올라와야지 안 보이겠지만. 얘네들 아직 보이고 얘도 아직까지 적심 자국 보이죠? 적심 자국 보이고 화상도 막 입으면서 색감도 막 나면서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데 완전 보글보글하게 진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보면은 이 라울이 색감이 덜 나는 라울 있잖아요. 얘가 덜 무거워서 그래요. 근데 얘는 분명히 되게 막 무거워갖고 얼굴도 쬐끔만큼 이랬거든요. 지금 요 화분에 적응하면서 여기 초록빛, 높빛이 막 올라와. 이거는 아주 건강하게 이 화분에 활착을 맞췄다는 증거 되겠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하면 여러분 색을 내는 거는 분갈이 딱 했는데 예뻐졌어. 그거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 화분에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깐 예뻐지는 거예요. 잠깐 예뻐졌다가 뿌리 내리고 물 먹고 이렇게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녹빛이 올라와. 그때가 저는 제일 예쁘다 생각해요. 언제? 언제? 요럴 때. 얘가 원래는 어떤 컨디션이었냐면 진짜 요렇게 전체적으로 다 요런 빛깔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여기서 화분에서 잘 적응을 했나 어쨌나 좀 고민이 됐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요렇게 지금 색감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라울 이거 꽃대 향기 한번 맡아볼까? 라울 꽃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라울 꽃대에서 무슨 향기? 스윗한 사탕 같은 달콤한 은은한 뭐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제가 지금 요거 꽃대를 잘라주고 있는데 아우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꽃도 활짝 피면 그 다음에는 향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라울 꽃대를 꺾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자 완전 힐링 포인트 예쁘죠? 다육이 꽃도 보고 있으면 진짜 예뻐요. 행복감을 준답니다. 행복한 그런 포인트가 되죠. 근데 우리가 라울도 뭐 그렇지만 어쨌건 다육이 꽃을 우리가 못 보는 거는 이제 다육이 얼굴이 망가지니까. 그리고 해충을 불러와요. 해충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안 봐주고 그냥 없애는 거지. 이 다육이 꽃도 보면 예쁘죠.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께 다부댁에 요즘에 무슨 아까 뭐 다육이가 다 예뻐요. 다 예쁘긴 한데 힐링 포인트가 되는 다육이가 뭐냐? 새덤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새덤. 새덤이 저의 힐링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힐링 포인트 아가들은 볼 때마다 물을 줘야 되는 아기 같은 그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 녀석들. 애들이 꼭 물은 안 줘도 되지만 빨리 적응하고 그 다음에 자구를 좀 더 많이 내달라고 이렇게 관수를 볼 때마다 저는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런 녀석들은 새덤부류 애기들은 사실 얘는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고 이 녀석은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고 그 베란다 여기 아래에다 내놔야 돼요. 쟤네들 화분에 적응할 때까지는.